사상 최악의 함정 참사 소식을 해군 초기함 천안함이 침몰해 지금 당장 원장님 내 아들입니다. 언제 스무 살입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통합해서 한미가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파악이 이미 됐었어야 돼. 우리 애들 어떡하냐고. 헬기를 최대한 동원해서라도 장비를 생각해라. 빨리 거기를 막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총을 들고 나갑니까 인태? 우리 군은 실종 인원 46명의 구조 작전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도 안 된 상황에서 포상 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이거. 그렇게 가까이 갈 이유가 없죠. 그 큰 배가. 천안함의 작전 지역입니다. 사고 난 지점은 암초가 있는 부분이에요. 함장은 생존자를 끝까지 탐색을 하고 대위에 다 서있거나 매달려있거나 하는 분장하기에는요. 기름 냄새만 났습니다. 아, 이거 한 번에 쪼개지네. 네, 단 한 번에 쪼개지네. 단 한 번에. 네. 기류에 대한 탐지는 미리 예,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한됩니다. 지난 금요일 밤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의 초계함 천안함이 선체 뒷부분의 폭발로 침몰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해군 104명 중 58명은 구조됐지만 아직 46명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사고 당일 구조 상황을 담은 화면이 MBC 뉴스를 통해 최초로 보도되면서 안타까움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참사의 하나로 기록될 천안함 침몰 사고를 PD 수첩이 긴급 취재했습니다. 김동희 PD, 무엇보다도 가장 큰 관심사는 실종자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을 것인가 하는 것 아니겠어요? 벌써 사고 닷새째인데 지금까지 구조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습니까? 구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조류가 강한 곳이라 구조 작업은 물살이 잠잠해지는 때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대가 하루 두 번, 그것도 15분 남짓에 불과합니다. 구조 작업이 늦어지면서 어제 저녁으로 생존 한계 시간으로 알려진 70여 시간을 넘겨 실종자 가족들은 크게 상심한 상태입니다. 네. 김지영 PD, 네. 우리 국민 누구라면 안타까워할 텐데 무엇보다도 실종자 가족들의 슬픔이 가장 크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46명의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원인과 구조 진행 상황 등 해당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고 구조 작업 또한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며 군 당국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하룻밤이 지난 27일 오전. 천안함 침몰 소식을 접한 장병 가족들이 평택 제2함대 해군사령부로 속속 모여들었다. 정은아, 나 어떻게 살라고 우리 아들. 우리 애들 어떡합니까? 그 네 명이 나와서 뭐 무슨 좀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얘기 없었어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사고 설명 같은 건 안 해줘요? 어떤 사고 난 거냐? 그것도 동각이 나서 한미 속고 가라앉았답니다. 한미 가라앉아서 떠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조를. 우리 애들 어떡하냐고. 예. 내가 진급해야 돼서 배점수 채워야 된다고 내리지 말라고 그랬어.
인터뷰 다 했습니다. 네. 이함대 안에 마련된 실종자 가족 대기실 앞에는 실종자의 이름과 근무 위치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실종자는 주로 함정의 뒤쪽인 함미에서 근무했다. 지난 26일 밤 9시 30분경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작전 중이던 천안함의 함미에서 원인모를 폭발이 일어났다. 배는 폭발이 있었던 함미부터 가라앉았고 실종자 46명은 대부분 함미에서 근무하던 사병과 부사관인 것으로 파악됐다. 천안함 승조원 104명 중 생존자는 58명. 나이어린 사병과 부사관의 피해가 컸다. 대부분 20대 초반이었던 사병 16명, 그리고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딘 부사관 30명이 실종됐다. 2주 전에 통화를 했었어요. 누나 지금 된대. 31일 날 상사로 승진한다고 매형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네가 전화해라니까 누나 알아서 31일 날 가서 전화하고 그냥 매형하고 술 한잔 할게. 이게 마지막 중요한 건요. 여기서는 내내 저희 이번 실종자 중에는 2002년 제2연평해전에 참전했다 총상을 입었던 박경수 중사도 포함되어 있다. 당시 충격으로 수년간 배를 타지 못하다 공포심을 이겨내고 다시 탄 배가 천안함이었다. 신랑 가기 싫다는 거 자기야 그래도 조심히 갔다 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국가, 자기가 국가 돈을 받고 국가에 일을 하기 때문에 가라고 주면서 그날도 제가 마지막 신랑 차 가는 모습 사진 찍었거든요. 핸드폰으로. 그래도 기쁘게 갔다 하면서 근데 그게 마지막이 된 거예요 지금. 아내가 보여준 휴대전화 속에는 승선하는 남편의 뒷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날 오후 침몰된 천안함을 지휘했던 최원일 함장이 사고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실종자 가족들을 찾았다. 현재 우리 군은 실종자 통제 부대에 본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살아남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장병들은 순식간에 당하는 일이라서 즉각적인 조치도 할 수 없었고 모든 전원 및 통신망이 교체된 상태에서 즉각 함대에 사고 보고를 받고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현장 지력들이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생존자 당직자들이 증언하기로 순간적으로 1초에 했다고 했습니다. 1초 만에 배가 가라앉았다는 함장의 말에 신뢰가 순식간에 소란해졌다. 절대로 1초 만에, 2초 만에 배는 안 가라앉습니다. 함장님. 1초, 2초는 시간의 1초라고 하면 제가 잘못한다. 순식간에. 아니 신뢰가 가니까. 함장은 브리핑을 마치지 못하고 자리를 떠야 했다. 부하 직원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함정 최고 지휘관에 대한 가족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조지훈 일병이 침몰 사고 일주일 전에 보내온 사진. 잘 지내고 있다며 함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이렇게 찍은 놈이 저만 살아갖고 도망가고 말 대답을 제대로 해주고 가야지 이걸. 응? 제일 배에서 쫄다고요. 응? 엊그저께 이등병에서 1등병이 이제 핫폐기하고 있는데 어디서 억울해. 사진만 이렇게 딱 찍어놓고. 수가 밀린 거네. 그렇죠. 사진집 이렇게 다시. 한때 흥분한 실종자 가족들은 제2함대 사령부 진입을 시도했다. 이번 사고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직접 사령부의 이야기를 들어야겠다는 것이었다. 헌병들이 급히 실종자 가족을 막아섰다. 야들 무슨 짓을 했어, 시들아? 야들 그거 싸움하려 그래, 시들이. 가족들은 실종 상황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없었다.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언제일지 모르는 구조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 전부였다.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정치권 인사의 방문이 이어졌다. 여야 당 대표가 다녀가는 동안에도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네? 지금 오셨다가 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오늘 정도는 잡아내야 돼. 지금 어떻게 할 건데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배님. 진짜.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장소는 왜 그 큰 배가 들어갔냐고요. 그걸 지금 이어요 계속? 안 찾고 있는 건지 못 찾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을 드릴 수 있을지 답장이 있지 않습니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지? 너무 잘못 갔다 왜 지금 살을 남았어요? 왜 살을 남았냐고 왜? 실종자 가족들의 불안함은 극에 달했다. 배가 벌써 좌초된 지가 언제예요, 그죠? 예. 사람이 살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잖아요. 그런데도 맨날 똑같은 얘기만 오시는 분마다 아침부터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사건 발생 48시간. 천안함 침몰 지역에서는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차 우리 여기 있다가 바다 구경하고 할 테니까 차 가세요. 실종자 가족들은 직접 사고 현장을 찾았다. 구조 현장이라도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실종자 가족이 본 현장은 기대와는 달랐다. 46명의 실종자들이 모여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미 부분. 그때까지 현장에서는 침몰한 한미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실종자 가족들은 46명이 대부분 실종자들은 대부분 한미에 있다고 말들을 하는데 한미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해군 쪽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구조 작업을 한다고 저희는 그래서 구조 작업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구조 작업이 아니라 아예 배도 못 찾고 선체도 못 찾은 상황에서 실종자 구조 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해군과 해경이 동원된 이날 구조 작업에서는 천안함에서 떠내려온 것으로 보이는 부유물만이 발견됐다.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지만은 그 정확한 위치가 확인이 안 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날 오후 3,000톤급의 광양함이 백령도 인근 사고 해역에 도착했다. 함이 던져.
선박의 구조와 예인을 담당하는 광야함의 등장으로 침몰선 인양과 실종자 구조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아니 어떤 점이 유리한지 선생님 공감해서. 아 아까 말씀했듯이 저희는 그 침몰 위치가 정확히 파악이 되면 그 위치로 이동 근처로 가장 가까운 근처로 이동을 해서 그 위치에서 투명을 해서 바로 현장에서 바로 잠수사들이 이동 없이 바로 저희 배에서 그 바로 구조 작전을 할 수 있도록 그네 대기에서 바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쉽게 말해 광야함의 역할은 잠수 요원의 이동을 도와주는 것이다. 인양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인양 작업. 아 저희 배 혼자 자체로는 안 됩니다. 아... 능력이 안 됩니다. 어떤 능력이 안 되시는 거예요? 들 수 있는 능력. 그날 정운찬 국무총리가 헬기를 타고 천안함 침몰 현장을 방문했다. 대남 군인의 군인 이준호 운동을 가했습니다. 남방 장촌 해안에 위치하고 계십니다. 총리와 실종자 가족들의 면담이 이루어진다는 소식에 취재진이 모여들었다. 해안 구조 잠수사 90명을 투입해서 잠수사가 산소통을 메고 실종자 가족들은 총리와 만나는 것을 거부했다. 정운찬 총리는 현장 상황을 보고받고 구조보트를 타고 사고 현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현장 방문을 마쳤다. 총리님이나 대통령 각하께서 만약에 오셨다고 해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뵐 이유가 없어요. 뭐가 건져져야 했어야지. 실종 장병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하루빨리 실종 장병들이 구조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들 빨리 구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언제 만나실 계획은 없어요? 실종자 가족분들? 그 기회가 되면 봐야죠. 고맙습니다. 같은 시각. 평택 해군 제2함대 실종자 가족 대기실에서는 큰 소란이 벌어졌다. 실종된 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한 가족의 소문이 전해진 것이다. 통화는 안 됐고 아버지 휴대폰에 이름이 떴다는 얘기지. 아들 이름이 심영빈. 심영빈? 영빈. 예. 부친의 전화기 떴다고 이름이. 그렇지 이름이 떴다는 얘기야. 통화는 못 하고. 그러니까 거기 사람 생존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소비자 센터 얘기를 해야 신호는 가. 모두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신호는 계속 가 지금. 아우 제발 사람만 있어 제발. 그냥 끊어. 자차 빠뜨리다니 그게. 안 받아 안 받아. 이거 왜 안 나오나? 인터넷. 군 관계자들은 급히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통화는 못했는데 살아있는 소리는 그 들었대요. 분명히 소리가 들렸대요. 근데 여기서 또 그런 일 없다고 상황실 그런 일 없대요. 신랏같이 품었던 기대가 깨지면서 실종자 가족들은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 동생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오게 좀 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돌아와주세요. 우리 동생 돌아와야 돼요. 하루 이틀이 지나고 생존 한계 시간이라는 70여 시간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다. 사건 발생 60시간이 지난 어제 오전 천안함의 함미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 천안함이 폭발한 사고 지점에서 약 180m 떨어진 곳으로 수심 45m의 바닷속이었다. 함수는 완전히 거꾸로 누워져 있고 함미는
왼쪽으로 90도가 눕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곧바로 해군 특수 잠수 요원이 바다에 투입됐고 해경과 해군, 민간 구조대까지 동원돼 대대적인 구조 작업이 시작됐다. 한미로 추정되는 이 물체를 처음 감지한 것은 군이 아니었다. 인근에서 구조 작업을 돕던 어민이 자신의 배에서 어군 탐지기로 발견한 것이다. 네모지게 나오더라고. 그 암초 이런 게 수중 그 바위가 그렇게 크게 나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더 그 배 군함 쪽으로. 어민의 제보를 받아 수색이 시작됐고 새로 불러온 옹진함이 음파 탐지기를 통해 천안함의 함미를 발견했다. 하지만 잠수 환경은 시간이 갈수록 나빠졌다. 조류가 강하다 보니 잠잠해지는 시간에 구조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 시간은 하루에 두 번, 15분씩이다. 물살은 계속 빨라지고 있다.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가장 심한 사리에 가까워지기 때문 바닷물에 들고 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물살이 급해진다. 그러면 그때 정도 빨리 시작을 했으면 그래도 그나마 지금보다는 작업 환경이 좋지 않았겠느냐. 사리 때. 예, 그렇죠. 지금 계속 이제 물이 이제 사리가 되게 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힘든 상태고 그때 바로 또 시작했다라고 치면 그때는 또 작업이 좀 잔잔했으니까 그때는 좀 더 낫지 않았겠나 생각했습니다. 결국 악화되는 잠수 환경으로 인해 구조대원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천안함 침몰 사고는 또 다른 비극을 낳았다. 사건 발생 5일. 실종자 가족들의 절망감은 깊어지고 있다. 아 진짜. 이들의 분노에 대해 아직 그 누구도 답하지 못하고 있다. 네, 천안함은 폭발이 있은 후 두동강이 났고 실종자 대부분은 배 뒷부분, 그러니까 한미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사고 직후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실종자들이 있는 한미 부분이 사고 나흘째인 어제 오전에야 위치가 확인됐단 말이죠. 네. 왜 그랬습니까? 해군 측에서는 조류 회전이 빨라 위치를 파악하기 힘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해군이 사고 초기에 부표 설치에 실패한 데다가 한미로 추정되는 물체를 처음 발견한 것이 어선이었다는 점 등은 얼른 이해가 안 됩니다. 천안함 침몰 직후 생존자를 구조하는 일에도 한미 발견 때도 해군은 뒤에 있었다는 비난을 명기 어려울 듯합니다. 네, 김동인 PD. 구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군은 어젯밤 발견된 한미 부분에 공기를 투입하는 등 구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네, 문제 아나운서. 천안함 사고를 두고 이미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됐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은 생존자와 언론과의 접촉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사고 정황에 대한 군 당국의 발표가 오락가락하면서 여러 의문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천안함의 폭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여전히 가장 큰 쟁점입니다. 폭발 직후 구조가 시작되기까지 70분이나 지체된 것도 논란입니다. 또 1200톤이나 되는 초계함이 야간에 수심이 얕은 섬 근처로 왜 접근했는가 하는 것도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함이 침몰한 지점은 백령도에서 1.8km 떨어진 육지와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다. 수심이 얕아 천안함과 같은 대형 함정들은 평소 접근하지 않는 곳이라고 한다. 사고 당일 천안함이 그곳에 있었던 이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이 지역은 지금 이 사고 난 지점은 암초가 있는 부분이에요. 고조가 될 때는 암초 머리가 보이고 저조가 될 때에는 저조가 될 때에는 암초 머리가 보이고 고조가 될 때에는 물이 찰랑찰랑찰랑 그 암초 있는 게 보이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런 지점에
그런 지점에 이 초기함이 들어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가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총 길이 88m, 폭 10m, 1200톤에 달하는 천안함은 승조원 104명이 탑승 가능한 우리 해군의 핵심적 해상 경계함이다. 지난 1999년 1차 연평해전 때 북측 함정과 교전을 벌였던 함정이기도 하다. 수심이 얕고 이동이 어려운 이 해역에서 천안함이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 과거 천안함에서 근무했던 일부 해군 예비역들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렇게 가까이 육지에 붙는 경우는 진짜 위험한 경우가 가는 경우 없어요. 뭔가 상황이 걸렸다든지 미확인 물체가 뭐 레이더에 잡혀서 그걸 확인차 달아나는 경우는 있지만은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육지 가까이 붙는 경우가 없어요. 즉 이번 천안함의 침몰 위치가 일반적인 상황에선 쉽게 이해가지 않는 위치라는 것이다. 백령도 인근을 왕복 운항하는 여객선의 선장 역시 사고 지점은 평상시 군함을 목격할 만한 장소가 아니었다고 한다. 군함은 자주 다니는 것은 아니고 참수리 계통에 여기 다니는, 요리 다니는 걸 봤는데 그렇죠. 직접 보고 뭐 저쪽으로 큰 배들이 이렇게 둘락날락하는 건 못 봤지. 아, 저는 서 지점에서. 다른 사람 본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 내가 다니면 못 봤지. 백령도 주민들은 목격하지 않았을까? 가고 이러는 막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죠 그 당시에. 그 길은 잘 안 다니죠. 아 지금 네, 그 군함이. 군함이 네. 멀리 있지 이 근해는 안 들어와요. 그 큰 배가 들어오면 우리 작은 배들이 이렇게 출령해서 못 다니잖아요. 낚시를 못 하잖아요. 어업도 못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멀리 쪽에 있었는데. 그날은 어떻게 좀 많이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취재진이 만난 주민들은 이번 사고 지점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지만 국방부의 발표는 달랐다. 사고 지역이 원래부터 천안함의 작전 해역이었다는 것이다. 원래 그 지역이 천안함의 작전 지역입니다. 작전 지역이고 다만 이제 평상시에는 좀 수심이 깊은 곳으로 해서 다니지만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작전 해역에 대한 순찰이라든지 또 그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엄폐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그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제 그 위치에 확인해야 될 어떤 대상이라든지 네? 그런 게 그것을 확인하는 어떤 지시라든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뭐 특별히 뭐 확인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다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작전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작전 지역 내에서는 어떤 방향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 이제 12월 달에 이제 침몰 위치에 대한 논란에 대해 교신 내용 공개가 그 해결책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동급 이제 다른 그렇죠. 서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만조차가 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항상 고려하는데 이제 항로 같은 거나 이런 걸 바꿀 때는 해군 이제 이함대사령부 지하에 지통실이라고 있어요. 지휘통제실이라고 있는데 거기 항상 연락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부분 지금 제일 만약에 육지 쪽에 가까이 있었다 싶으면은 지통실과 보고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함대 측은 조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원인 모를 폭발에 의해 반파된 천안함.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생존자들은 화약고 등에 의한 내부 폭발은 아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구조자 내부는요. 사고 전에 뭐 징조라든가 징후가 있었다 이런. 천안함의 병기장께서 폭발에 의한 사고는 아니다. 폭발에 의한 화약 냄새도 맡은 적이 없다. 고로인즉슨 이 사고는 천안함의 생존자 증언에 따라 폭발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들었습니다. 네. 여기 유가족들 다 들었습니다. 네. 무엇이 단 한 번 만에 1200톤급 초기함을 반토막나게 한 것일까?
사고 원인을 두고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됐다. 아무래도 기관 쪽에서 제일 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기관 쪽에서 기름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압축 탱크 이런 게 거의 다 기관실 쪽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 한미라고 하죠. 그쪽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약에 사고가 있다 그러면은 기관실 내에서 기관 폭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력한 원인으로 제기되는 것이 내부 폭발설이다. 내부에서 일어난 강력한 폭발로 인해 배가 반파되었다는 것. 하지만 그 정도의 강력한 위력을 갖고 있는 것은 찾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가스터빈을 사용했다 그러면은 가스터빈이 터질 수는 있겠지만 뭐 그거 말고도 뭐 보호격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충격은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렇다면 보일러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가스통이 있었으면 가스통이 터질 수도 있는데 가스통 갖고 군함이 가라앉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어뢰나 기뢰에 의한 외부 충격설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 동영상은 그 호주의 콜린스라는 그 배 군함에 대한 그 실험을 한 겁니다. 그 배 아래쪽에 그 우리를 터뜨려서 이 배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그런 동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한 번에 쪼개지네요. 네, 단 한 번에 쪼개지네요. 단 한 번에. 네. 천안함도 어뢰나 기뢰에 의한 폭발은 아니었을까? 어뢰라든지 이런 것은 그 초기함인 경우에 탐지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미리? 예, 지금 초기함에는 그런 탐지하기 위한 그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걸 운용했던 그 수병에 말하면은 현재 그러한 징후는 없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전에 부설돼 있던 기뢰가 갑자기 부상을 해서 이 배에 충격을 줬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기뢰에 대한 탐지는 미리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한됩니다. 그거는 제한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접촉성 기뢰 같은 경우나 또는 여러 가지 기뢰는 대부분 그런 저희가 사전에 알아낼 수 있는 기능을 제거하기 위해서 돼 있고 또 저희가 그걸 위해서는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기뢰 탐색함을 가지고 있는데 기뢰 탐색함과 같이 아주 조그마한 그런 물체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함정에서는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현재 침몰 원인을 정확히 밝히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인에 따라 책임 주체와 정부의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 군이 설치한 기뢰에 의한 사고였다면 우리 정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지만 과거 북한이 설치한 기뢰가 떠내려온 것이거나 당시 북측 잠수정에서 어뢰를 쏜 것이라면 상황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정확한 원인은 인양 후 선체에 난 폭발 흔적의 방향을 확인해야 정확히 규명될 수 있다고 한다. 최근 한미 발견 후 선체를 확인해 보려 했지만 폭발 흔적이 벌에 묻혀 있어 여전히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천안함 선체 뒤쪽 바닥에서 원인 모를 폭발이 일어난 직후인 지난 26일 밤 9시 30분. 천안함으로부터 구조 요청이 들어왔다. 요청을 받은 인천 해경 구조함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사고 발생 1시간 10분 뒤인 10시 40분. 근처 백령도에 있던 해군 고속정 4척은 이미 10시경 현장에 도착해 있었다고 한다. 언론에 새로 공개된 당시 구조 화면을 보면 승조원들을 구조하는 건 해군이 아닌 해경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백령도 어민들도 함께 구조 활동을 벌였다고 한다. 그 시각 해군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파고가 3m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함정들은 거기 계류를 해가지고 구조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군의 접근이 어려운 사이 해경과 부군의 어선들이 구조에 나섰던 것이다. 사고 현장의 상황은 어땠을까? 당시 구조함에 탔던 일부 해경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물에 빠진 사람도 없고 배 위에 다 서 있거나 매달려 있거나 하는 장담한 게는요. 단 남아 있는 이 부분에 그냥 거기서 기다리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어서 알고 살려달라고 그런 거는 없고 자체 워낙 크니까 저희 차 가라앉은 거는 좀 시간이 걸렸다고 하거든요. 이런 의혹에 대해 오늘 새벽 1시경
당시 구조를 담당한 해경 측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사람들이 구조 당시에 도와달라 여기 있다 위치 같은 거 목소리를 내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만큼 뭐 서두르는 모습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던데 그 부분이 맞나요? 아니 배가 침수되고 반쯤 깔아앉고 침수되는데 어떻게 긴박하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긴박했죠. 그런데 그래도 군인이기 때문에 그 뭐야가 질서를 지키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해군 함정은 어땠나요, 당시에? 도착했을 당시에 해군 함정은? 아, 해군 함정요? 네.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군 함정 네 척이 도착해가지고 천안함 주위를 배회하면서 그 서치라이트 등을 켜가지고 그 비추면서 그 승조원 전원이 갑판사에 나와가지고 구명자구라면은 구명한 구명보를 등을 들고 접근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구조 당시 한미 쪽 승조원들에 대한 구조 작업 역시 함께 진행할 수는 없었을까? 그때 거의 선수가 침수 완전히 그 침수된 직전이었습니다.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함장이 마지막으로 퇴함을 하면서 다 된 것 같다고 자기가 했습니다. 아닙니다. 정확한 말이 뭐예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답변이 좀 정확한 그때 경향이 없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정황이 뭐 경향이 없다 보니까 정확한 말은 우리가 제가 답변이가 좀 곤란하네요. 그러니까. 걔네도 수건도 만져봐? 나도 사고 직후 선미에 있던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은 어디까지 이루어진 것일까? 생존자를 끝까지 탐색을 하고 가진 수단을 이용해서 줄, 로프, 소화호스까지 이용하면서 마지막 생존자 한 명까지 끌어올리고 아시다시피 장교, 함교, 함장실, 전투상황실이 배 앞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장교들만 살아남으면서 끝까지 생존자 한 명이라도 더 구하고자 울분을 토하면서 탐색하고 이함을 시켰습니다. 여러 해명에도 불구하고 실종자 가족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도망해. 저 잘 들어가. 너 도망가는데? 도망가는데? 얘들 와. 당당하네. 당당하네. 얘들 달려. 군 당국의 초기 대응 능력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사고 후 이틀이 지나도록 함미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였다. 그 전에 우리가 빨리 함정의 정확한 함정의 그 파편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 가지고 저희 잠수하는 요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들어가서 전체를 손으로 더듬어 찾아야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 시계가 1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소나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또 찾고 있습니다. 지금 장비가 여러 대가 들어가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해군은 사건 발생 후 이틀간 3,000톤급 광양함을 투입해 선체를 찾는 데 주력했으나 실패했다. 결국 28일 낮부터 백령도 인근 어선들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다. 도움받은 지 3시간 만에 한 어선의 결정적 도움으로 함미가 발견됐다. 이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 역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 그걸 찾는 거는 그냥 어선 몇 대만 있어도 얘기한 어탐이라는 걸로 자 파도판식으로 자 위도 경도 그어놓고 쫙 갑니다. 그럼 플로터상에 화면상에 배가 지나간 항적이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10m, 20m 간격으로 줄을 그리면서 다닐 수가 있어요. 네. 그리면서 이제 그러면은 어떤 물체를 쉽게 찾았을 텐데. 진짜 뭐 이해가 안 가네. 저도 초기에 왜 그 위치를 나는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지. 파악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어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도 해군의 초기 대응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또 하나 이 차단 고등에 잡는 배의 경우도 바다 100m 밑까지 물고기인지 바위인지 고철인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민간 어선이 발견을 했는데 그동안 이틀 동안, 3일 동안 해군은 뭐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해군이 지금까지 3일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길의 탐색함이 바로 근처에서 바로 처음부터 투입이 됐었더라면은 더 좋은 결과를 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사건 발생 나흘째, 여전히 46명의 승조원들은 구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연일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있는 정부의 평가는 뜻밖에도 긍정적이었다. 안타깝게도 많은 실종자가 나오기는 했지만 해군의 초동 대응은 잘 됐다고 생각한다. 피해는 말할 수 없이 안타깝지만 그나마 초기 대응이 잘 이루어져서 더 큰 피해를 막았다고 생각한다. 밤에서야 한미의 위치를 파악한 우리 해군의 대응을 놓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나 지금 장관께서도 해군의 초동 대응이 잘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구조 활동은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바다 밑에는 우리가 구조하지 못한, 반드시 구조해야 할 46명의 우리 장병들이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네, 김동기 PD. 지금까지는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때일수록 실종자 가족들의 안타까움 더 커져갈 수밖에 없는데요. 직접 만나본 실종자 가족들 어땠습니까? 실종자 가족들은 현재 백령도 현지에서 모두 철수하고 평택 이함대에서 당국의 수색 작업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군의 대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다소 격앙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들의 안타까움을 헤아리는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김영 PD, 네. 실종자 가족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점점 더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보가 제한된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언론과 인터넷에는 의문점이 확대되면서 음모론까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가능한 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충분히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네, 김정 PD, 김동윤 PD, 수고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안보를 이유로 정보를 선별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안보에 가장 해로운 것은 바로 국민들의 불안입니다. 오늘 사고 직후의 화면과 다른 정보가 추가로 공개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만이 이번 사태로 야기된 국민들의 불안을 진정시키는 일입니다. 제가 PD 수첩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린 지 1년 반이 됐습니다. 오늘 방송을 끝으로 저는 PD 수첩에서 물러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또 보여주신 비판과 질책도 사랑과 관심으로 기억하겠습니다. 다음 방송부터는 저와 함께 PD 수첩을 이끌어온 홍상훈 프로듀서가 진행을 맡게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는 모든 자유를 가능케 하는 자유라는 것을 PD 수첩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